뭐 희한하게 그런 말 하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일섭 선생님 아들 백승우라고 합니다. 아버지 생신 당일날이라 생일 카페? 요새 뭐 저도 모르는 그런 걸 또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머! 포토존! 멋있다. 어머나. 대박이다. 화려한데? 최고다. 이거 팔순잔치가 아니고 그냥 파티야. MG 파리. MG예요, MG. 선생님 MG세요. 요즘 세대예요. 좋아, 좋아. 어서 오세요. 어서. 잘 보고 싶었어요. 정말 더 젊어 보이시네요. 아니, 여기 계실 줄이야. 안녕하세요. 멋있게 해놨네. 이런 거 다 아빠 집에 또 챙겨가야겠다.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홍경민님도. 네가 제일 일본으로 왔어. 아, 인사드리러 가야 되겠다. 와, 사람 봐. 와. 뭘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오랜만이네. 어! 오! 아이고, 반가워. 제가 마음에 있는 거 한마디 아버지 축사 비슷하게 한마디입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이제 40년 정도 기억나서 40살 때부터 저 한 4-5살 때부터 아버지는 제가 40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는 충분히 멋있으시고 잘하셨고 그런 내용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아버지시고 최고의 배우시라고. 아버지는 너무 최고의 아버지셨고 연기자로서도 최고의 연기자셨고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유 선생님 너무 좋으셨겠다. 감동적이다.